궁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탑 상대는 퀸이고, 요즘 퀸 정말 자주 나오는데, 저 W 선마 하면은 진짜 개짜증나. 저 날개 달린 티모 녀석 상대로는 짝취의 소나기 룬을 사용을 해주고, 방어력은 두 개를 끼고 왔습니다. 정글도 신짜오라서 이게 효율이 굉장히 좋겠죠. 네, 바로 라인전이 시작했고, 이 맨바닥에 Q를 썼던 이유는 마나 소모한 거를 상대에게 좀 보여줌으로써, 어디 시작인지 살짝의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아이고, 세 마리 너무 맛있고. 네, 뽀삐가 Q를 쓸때 퀸이 E를 쓰면 뽀삐 Q에는 캐스팅 시간이 있기 때문에 뒤를 보고 쓰게 되거든요. 이거 개빡칩니다. 조심하세요. 신짜오가 카정을 들어왔는데 이런 정글 싸움은 초반의 흐름 자체를 결정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라인 이거 못 띄워줍니다. 신짜오가 제2의 전멸 반응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늦게 쓰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독이 돼버렸죠. 상대 왜 이렇게 잘해? 상대 라이너들도 전부 백업으로 와서 안 좋은 그림으로 됐어요. 저 신짜오를 제가 잘 벽공을 해서 레드를 먹고 시작했으면 좀 달랐겠죠? 그건 어쩔 수 없고 일단 복귀테를 사용을 한 후에 이 라인이 당겨지는 라인이었는데 이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라인으로라도 이 손해를 메꿔봅시다. 최대한 막타만 먹어주면서 퀸은 텔포가 아니라 점화기 때문에 라인 복귀를 걸어서 와야 되니까 더 이득이 크겠죠? 그리고 또한 지금 탈리아는 윗동선이기 때문에 그 라인을 당겨두면은 갱을 오기도 편할 겁니다. 퀸도 부담을 느낄 테고요. 탈리아 갱을 얻죠? 이럴 때는 미니언 한 마리 먹어주면서 3레벨 찍고 나서 홍을 해줍시다. 잡은 것 같네요. W로 마무리. 여기서가 중요한데, 키를 낸 이후에 이 웨이브를 그대로 흘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걸쳐주면은 한번더 라인으로 상대방을 고통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상대방의 이 많은 미니언에 의해서 아군 미니언이 타면서 퀸이 먹을 수 있는 경험치량이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퀸이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더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슬슬 곧 퀸이 도착할 시간이 됐는데요. 이 타이밍에 이렇게 라인은 그대로 멈춰놓고 내려가서 핑화를 박아줍니다. 제어와드를 설치를 해주시고, 지금 저기 유령포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몰아내는, 유령포로를 제거하는 이런 모션을 취해주면은, 퀸 입장에서는 이거는 100% 탑에 갱이 와있다.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 라인, 이 선에 있어서 퀸이 넘어와서 파밍을 할 수가 없겠죠. 저기 시야를 따기 전까지는 말이야. 퀸은 보통 유령포로 룬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 장신구를 계속해서 바꿔주면서 쿨타임을 돌리는 이런 플레이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저쪽 시야를 잡아두고 라인을 이쪽에 올려두면은 상대방 퀸이 굉장히 라인전 하기가 까다로울 겁니다. 첫 아이템으로 밤해불시가 아니라 이 닌자탑이를 갔던 이유는 상대 정글과 탑이 모두 AD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퀸의 기동성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뽀삐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에 주도권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움직이면서 이득을 보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아이템이고요. 지금 라인이 움직이기에 좋은 라인은 아닌데 위쪽에 바위계가 나오기도 하고 이 라인전 주도권을 빨리 굴리기 위해서 먼저 내려갔던 거고 지금 보시면은 미드가 사망선을 넘은 것 같죠. 선을 넘은 상대에게 온 김에 이제 로밍카까지 뽑으면 될것 같아요. 어우, 650원 너무 달고. 다행히 상황이 빨리 종료가 돼가지고 라인 손해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네, 탈리아가 탑에 핑을 찍었는데 이건 다이브 하자는 콜이죠. 이럴 때는 오히려 탈리아가 호응을 하고 내가 갱을 간다는 느낌으로 상대방 뒤를 잡고 플래시 벽공으로 해주면 탈리아가 연계 깔끔하죠. 어우, 정글러들 둘다 저병 넘었네. 어떻게 했누? 나는 맨날 저기서 머리 박는데. 이제는 라인전을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은 상태이고 압박을 계속 해줍니다. 미니언 E를 통해서 딜 교환 계속 해주고요. 다이브 압박 주는 거죠. 네, 살짝 시야에서 사라지면서 타워 벽각을 보고 있는 건데, 좀 아쉽네. 아이고, 여기서도 저는 킬각으로 봤던 게 착취가 묻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0.1초 쉬었다가 던졌으면 진짜 섹시한데까? 불용을 두고 저희가 용을 먹고 싸움이 났는데 바로 텔포로 합류. 퀸은 못 오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무조건 이득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짜오부터 마무리해주고 다음은 피들스틱 마무리해주고. 아, 여기서 정말 아쉬웠던 게 원거리 둘중 하나가 아무나 저 열매를 터트려줬으면 카이사도 살고 사일러스도 잡았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
아비 아깝습니다. 바텀 다이브를 상대가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라디오로 사연이나 듣죠. 이 사연은 슬픈 사연일까? 기쁜 사연일까? 아우 공포 안 불난다. 이어서 바텀 포블도 나가고 미드가 솔킬 나면서 탈리아 제압킬까지 그리고 탈리아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뭐 어쩔 수 있나요? 나랑 관련이 없는 일인데. 네, 할 수 있는 일이나 합시다. 전령을 치고 있네. 이 전령도 아마 좋은 게 맞는 것 같죠? 저희 서포트이랑 나밖에 없는데. 주자 어쩔 수 없네. 뭐야 저거. 좀 저건 좀 아니지 않나. 네, 게임이 좀 이상해졌네요. 그냥 합류합시다. 미드 다 밀렸네요. 상대 뒤잡고 신자로 밀어주면서 우리 팀 1점 사구도 잡아주고요. 이거 나이스인 것 같은데? 그대로 자원은 잡은 것 같으니까 시비를 노려줍시다. 시비르가 현상금이 매우 높아요. 옆으로 살짝 벽화. 900원 뭐야. 너무 맛있는데? 그대로 대지의 드래곤까지 획득을 해주면서 좋은 용을 좀 스택을 쌓아놓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다음 아이템으로는 정당한 영광 사주고요. 상대방 AD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방어력 아이템을 하나 더 선택을 해준 거고 내가 이니시해야 될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정당한 영광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사이드에서 퀸이랑 보고 있는 구도가 아름다운데 제가 방템만 올렸기 때문에 사일러스랑 서게 됐네요. 나 집에 가냐? 집에 못 가게 계속 껄떡대주고 방템을 올렸기 때문에 조금 불리하긴 하지만 캐릭터 상성도 있고 저도 성장이 꽤 잘 됐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킬각이죠? 아,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쉽다. 진짜 세상에서 너무 아쉬운데? 어쩔 수 없죠. 집 가가지고 위쪽 탑쪽에서 교전이 난 것 같은데 집 가자마자 텔포 급하게 아이템 빨리 사주고 이건 신짜오가 문제가 아니라 신짜오 이거 비켜라. 야 비켜. 진짜 무시해주고 그대로 우리 팀 싸우는 것 쪽으로 합류를 해줍시다. 사일러스도 잡은 것 같고 형 그렇게 안 와도 되는 그럴 줄 알았다. W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 그리고 저 인원 저대로 돌려보내기가 좀 그러니까 니코가 텔도 있겠다. 바짓가랑이를 좀 잡고 그렇죠. 니코가 텔을 타면 얘를 쫓아가 줍니다. 정당한 영광이 쿨이 조금 아쉽네. 짜오부터 여기서 제가 11을 봤던 게 맞았던 것 같은데 아쉽네. 피들이 니코한테 공포를 못 걸게 밀려고 했던 건데 판단이 좀 아쉬웠네요. 조합상 제가 먼저 거는 구도가 계속해서 나오게 됐고 뭐야 이거 사일 쫓아갔는데 바통 터치했네. 뭐야 저희 미드가 허무하게 죽어서 좋은 구도는 아닌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데? 퀸 마무리해서 동전 주워주고 사일이 너무 세긴 하다. 나만 아니면 되지. 파이크는 살아갈 것 같고 제껴가지고 도망가줍시다. 불용이 나와있어서 상대는 아마 불용을 치러 간 것 같고요. 일단은 미드 푸시까지는 막고 이걸 불용을 막으러 갈지 타워를 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타워도 못 깰 것 같은데 파이크가 치자고 하니까 타워 치죠. 욕먹고 다시 올라오는 애들 피 없는 데서 살짝 구경하고 있다가 턴까지 들어간 이후에 벽구 방패 주워주고 짜고까지 이러면은 바론이 저희 겁니다. 두 명을 잘랐으면은 특히 정글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 싸움 부담도 없고 상대 이니시 하면은 공작킬이고 바론 칠만하죠.
이거는 이제 슬슬 죽었던 상대가 살아나기 때문에 굳이 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탱커도 사람이야. 집에 갑시다. 다음 아이템은 살짝 고민을 했어요. 사실 란두인을 가고 있던 참이었는데 그냥 워먹으로 선회를 했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제가 탱킹을 한 차례 한 이후에 계속 살아가는, 체력이 낮은 상태로 살아가는 그림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워머그가 있으면 다시 체력을 채운 후에 진입이 가능하겠죠. 미드 타워 밀어내고, 아 미드 1차 드디어 밀었네. 이거는 피딜 있는 거 모르는 척, 모르는 척 하면서 인시각 보다가 시비를 폈고, 좁은 지역이라 살짝 지금 불안하네요. 전멸로 빠져나와 주면서. 아까 말했던 그림, 체력이 낮은 상태로 사람만 있으면 워머그 체력을 채운 후에 이 어마어마한 탱킹력이 한 번 더 힘을 볼 수가 있죠. 반 정도만 채워줘도 싸움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라인 밀어주고요. 조금 제가 무리한 감이 있지만 벽에 붙어주면서 지원사격 받아주고, 나이스, 됐습니다. 심짜오 잘랐고, 이제 억제기는 무조건 민 것 같죠? 어디까지 할지 정해야 되는데, 일단 억제기 밀고, 빠져도 될 것 같아요. 빠져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상대가 근데 섬 넘었죠? 몇까지 들어오는 건 좀 아니지. 상대 에이스 사일러스 잘라줬고, 시비드 체력이 지금 방활 체력이 아니다 보니까 더 가도 된다고 판단. 끝낼만 하죠. 칼리아 벽을 이용해서 벽도, 네, 핀 마무리. 네, 이대로 넥서스 깨면서 승리로 마무리하게 될 것 같고요. 그만 올라오고 나서 이제 10킬 이상한 판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기분이 좋습니다. 탱커도 네, 이 정도면은 탱커도 캐리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궁이었습니다.